다이어트템인지 아닌지 진짜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떡볶이 맛이 나요. 조금 더 싸거든요. 여름에 진짜 물처럼 막 왈칵왈칵 막 마시는 와작와작 씻고 싶을 때 진짜 추천드린 25칼로리여서 죄책감이 안 들어서 조금 신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만의 다이어트 음식 그리고 간식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꼭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유지어터로 그 몸무게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한 번씩 입이 터지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먹으면 정말 좋은 제품들이라서 광고 없이 자주 먹고 있는 그런 제품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스트레스 관리 팁까지 모두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스트레스 안 받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로 진짜 빡세게 단기간에 몇 킬로를 빼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때 빼고는 막 극도로 염분 그리고 당질 그리고 탄수화물을 절제하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뭔가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폭식을 막 2, 3일 동안 막 길게는 막 한 5일 동안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눈앞에 피자가 있고 그게 먹고 싶으면 한 조각씩 꼭 먹어주고 또 눈앞에 무슨 아이스크림 그게 뭐든 살찌는 것들 만약에 먹고 싶다면 하나씩은 꼭 먹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바로 까르보 불닭 소스인데요. 진짜 다이어트템인지 아닌지 진짜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까르보 불닭 소스에 삶은 달걀 있잖아요. 이 까르보 불닭 소스를 이렇게 조금만 부어서 이렇게 먹으면 떡볶이 맛이 나요. 매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떡볶이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진짜 막 너무너무 배고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배달을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그래서 그냥 냉장고 열고 삶은 달걀에다가 그냥 이거 불닭 소스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진짜 짱이에요. 살도 안 찌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 닭가슴살인데요. 제가 닭가슴살을 진짜 여러 브랜드를 먹어봤어요. 이런 소세지 형태로 나오는 닭가슴살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이 스테이크 형식으로 나온 이 허닭에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청양고추 맛 그리고 매콤 불닭 맛을 진짜 좋아하는데 매운 걸 좋아한다고 했지만 이게 막 엄청 맵진 않아요. 그래서 맵찔이이신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맵기라서 좋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진짜 짱 잘 풀립니다. 그래서 맛있어서 추천드리는 두 가지 제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맥심 디카페인 그리고 완전 큰 컵 이거 한 850ml 정도 담을 수 있는 컵이거든요. 이 커피는 또 저처럼 카페인에 되게 예민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 중에 조금 저렴하고 가성비 좋아서 진짜 부담 없이 막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 했는데 이거 진짜 한 3년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물에 그냥 녹여서 먹으면 되는 가루 형식이라서 되게 편하고요. 다이어트 할 때 저는 무조건 마시는 걸 되게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디카페인 한 잔 먹어주고 겨울에는 보리차나 결명자차가 티백으로 있거든요. 보리차는 솔직히 조금 다 아셔서 조금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명자차 한번 시도해보세요. 결명자차 맛있어요. 약간 조금 쓸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약간 보리차랑 비슷하게 좀 고소한 맛인데 조금 색다른 그런 느낌이라서 차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결명자차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든 마실 거를 계속 많이 마시다 보면은 간식을 계속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로는 펩시 제로 라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탄산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 진짜 제로로 잘 나오잖아요. 코카콜라 제로도 먹어봤는데 코카콜라 제로는 제가 모낭염이 되게 자주 나는 편인데 모낭염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펩시 제로 라임은 그래도 코카콜라 제로보다는 조금 덜 심해졌던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많이 먹으면 막 몸이 간지러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는 펩시 제로 라임 콜라를 먹어주는 편이고 마음이 좀 괜찮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 산토리니 라임이라고 500ml 정도 하는 탄산수가 있거든요. 이게 탄산도 세고 라임 향도 되게 좋고 그래서 테레비보다 조금 더 싸거든요. 근데 500ml로 마실 수 있어서 여름에 진짜 물처럼 막 왈칵왈칵 막 마시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콜라들처럼 모낭염 막 더 염증나게 막 일으키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나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저는 오독오독 소리가 나는 그런 음식을 계속 막 이렇게 씹고 씹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먹는 게 견과류를 먹는데 캐슈넛을 진짜 자주 먹는데 캐슈넛 드셔보셨겠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쿠팡에서 제가 진짜 자주 먹는 데가 있거든요. 이 캐슈넛 상태도 좋고 맛도 고소하고 그래서 입이 심심할 때 와작와작 씹고 싶을 때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게 제가 과자를 진짜 진짜 좋아해요. 아시다시피 과자가 진짜 살이 되게 많이 찌잖아요. 제가 하나 찾게 된 게 있는데 찹쌀 과자라고 이게 하나당 25칼로리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먹으면 뭔가 맛있기도 맛있는데 되게 죄책감이 안 든달까? 뭔가 되게 신나요. 과자 먹었는데도 25칼로리여서 죄책감이 안 들어서 조금 신나요. 그리고 제가 저탄고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치즈 먹거나 스트링 치즈는 이 제품 먹고 편의점에 가면은 핫바들 있잖아요. 그런 핫바들도 저탄고지 있잖아요. 당질 먹고 당질은 당연히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핫바들 간식용으로 먹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소소한 팁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다이어트 타임 이렇게 음식 간식 추천 영상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거리냐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은 먹는 걸로 풀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먹는 걸로 푸는 게 굉장히 쉽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죽은 듯이 잡니다. 길게 질 좋은 잠을 일단 자버립니다. 죽은 듯이. 그리고 나서 진짜 개운하게 깨어나면 제가 좋아하고 또 잘하는 거 이 두 가지 모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걸 합니다. 솔직히 내가 나 혼자 잘한다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자아도취인 것 같고 남들이 막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야 너 이거 잘한다 하는 그런 거 그런데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겹치는 게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고 나면은 자기 효능감이 이렇게 올라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작은 성취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시 회복하는 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발판. 그렇게 발판을 만들어서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도 일상을, 현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걸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져요. 왜냐면 그 전에 많이 잤기 때문에 약간 좀 나 좀 많이 게으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무의식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성취로 발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 다음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 그때 합니다. 그러면 진짜 능률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운동도 하기 싫고 뭐도 막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지켜주려고 꼭 노력을 하는 게 일단 비타민이 제일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운동보다는.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저는 비타민C를 한 3000mg 정도 먹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양제 먹고 밥 먹고 나서 힘이 좀 생겼다 하면은 스쿼트를 한 30개 정도 합니다. 또 그것도 작은 하나의 발판, 작은 성취를 완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칭 정도는 할 수가 있어져요. 몸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산책을 꼭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다이어트할 때 유지할 때, 입 터졌을 때 먹는 이런 음식들, 간식들 이렇게 추천을 드려봤는데 이거 정말 제가 찐으로 구매해서 먹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사 먹어보시고 예쁜 체중 이렇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법도 삶에 적용을 시키셔서 뭐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지?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이런 루틴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